덩굴 식물에 기생하는 라플레시아. 잎도 줄기도 없는 이 식물도 번식을 위해 꽃을 만듭니다. 크기가 약 1m에 달하는 거대한 꽃은 파리를 유혹하기 위해 사체에 썩은 속살을 흉내냅니다. 사체를 모방할 꽃은 여러 지역에 있죠. 스타펠리아가 사는 건조한 지역엔 벌이 드뭅니다. 그래서 파리를 부르기 위해 검붉은 꽃을 피우죠. 스타펠리아는 디테일까지 신경 썼습니다. 꽃 속엔 동물 사체를 따라한 털까지 나있죠. 그리고 이 꽃에선 인상을 찌푸릴 정도의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악취일 뿐 파리에겐 향기가 되죠. 수많은 꽃들이 다양한 궁리를 하면서 파리를 유혹하려 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 그것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엔 높이 3m의 꽃대가 있습니다. 시체꽃이죠. 7년 전, 이 꽃대는 평범했습니다. 다섯 장의 잎을 가진 높이 30cm 정도의 묘목이었죠. 해가 갈수록 잎의 개수는 늘어나고 나무는 5m까지 자랐습니다. 그렇게 커가면서 모은 양분을 모두 알뿌리에 저장했습니다. 알뿌리가 다 성장한 뒤 나무 부분은 쓰러졌고 쓰러진 자리엔 알뿌리만 남았죠. 7년 동안 모은 양분이 이 알뿌리 속에 있습니다. 알뿌리의 직경은 1m 정도. 무게는 무려 100kg에 달하죠. 왜 이 식물은 7년 동안 영양분을 축적했을까요? 약 넉 달의 휴면기 뒤에 그 이유는 드러납니다. 높이 3m, 폭 1.5m, 지구에서 가장 큰 꽃, 7년 동안 영양분을 모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꽃이 유혹하는 것도 작은 파리입니다. 이 수술대로 파리를 불러 모으기 위해 이름 그대로 시체 냄새를 풍기죠. 악취의 강도는 꽃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숨이 멎을 정도죠. 그리고 이때 꽃은 36도 정도의 열을 발산합니다. 열은 상승기류를 만듭니다. 악취는 3m의 기둥을 발판 삼아 치솟게 되죠. 열과 꽃의 크기 덕분에 냄새는
반경 1킬로 밖까지 퍼집니다. 주변의 모든 파리를 부를 수 있죠. 파리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꽃은 많은 수술과 암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쪽이 암술이고 아래쪽이 수술입니다. 경쟁이 치열한 열대에서 시체꽃이 세운 전략. 그것은 대량 살포입니다. 거대한 기둥과 나팔 형태의 꽃은 악취를 한꺼번에 많이 뿌리기 위한 확성기인 셈이죠. 그리고 이 한 번을 위해 7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곧 꽃은 시듭니다. 7년의 기다림은 단 이틀 만에 끝이 납니다. 거대한 꽃을 오래 유지시킬 수는 없죠.